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이제 강남 상사가 되겠습니다. 강남 상사는 의류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다. 자, 의류가 상품이 됩니다. 자, 1번. 다음은 강남 상사의 사업자 등록 중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자,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첫 번째, 강남 상사 확인하고, 개인인데 법인으로 되어 있네요. 예, 고칩니다. 자, 개인으로 고치고, 과세 유형을, 예, 일반 과세로 바꿔줍니다. 자,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강남 맞고요. 계엄연휴일 이거 틀리네요. 자, 고칩니다. 2011년 3월 25일. 예, 주소 맞습니다. 업태 종목 맞습니다. 자, 세무서 틀렸네요. 수정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강남 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 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을 추가 입력하시오. 자,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상태 표를 클릭합니다. 계정 과목과 금액을 하나씩 보면서 찾는 겁니다. 자, 미수금 틀렸습니다. 고치고요.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입력이 안돼 있습니다. 밑에다가 감가라고 써가지고요. 차량 운반구 꼭 골라주시고. 편하게 보기 위해서요, 금액 넣고 상단에 F12 조회를 누릅니다. 네, 그럼 보기 편합니다. 자, 차변 맞습니다. 대변 쪽에, 즉, 부채 자본 쪽에 단기 차입금 틀렸습니다. 자, 수정했습니다. 이상 없죠? 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에 1번. 강남 상사의 정기분 받으러옴과 지급어옴 기말 잔액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이율을 검토하여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그리고 2번은 강남 상사의 신규 거래처이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시오. 두 개를 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이율을 클릭합니다. 좌측에 받으러옴 누르고, 자, 거래처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광주 상사 틀렸습니다. 부산 상사 맞고요. 네, 대구 상사 입력이 안돼 있습니다. F2나 F2 코드를 눌러서 대구 상사 쳐서 고르고요. 금액을 입력합니다. 한글 먹지 않으므로 주의합니다. 지급업 누르고 확인합니다. 인천 상사의 금액이 틀렸습니다. 고칩니다. 차액이 영이 됐는지 확인합니다. 자, 거래처 등록을 누릅니다. 자, 일반 거래처 탭 하단에다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는 이제 2G로 걸쳐서 입력해도 됩니다. 자, 다음은 네, 4번 일반전표 입력에 추가 입력하시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7월 7일 대한무역의 상품 300만원어치를 매출하고 계약금 30을 차감한 나머지를 자기 합수표로 봤다. 자, 매출하고 관계됩니까? 매출하고 관계되는 계약금의 이름은 선수금이죠. 예. 자기 합수표는 주고받을 때 현금입니다.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선수금에 거래처 넣어야 됩니다. 대한무역 넣고 입력하셔야 되고요.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을 누르고요. 자, 7월 7일 차변의 선수금. 자, 그 다음에 차변의 자기합수표 현금 270이 되겠죠? 대변의 상품 매출. 자, 2번 보겠습니다. 7월 19일 한세 상사로부터 받은 받으러움 1,000만 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추심수 수수료 5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으로 받다. 어업 만기 시에 수수료는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얘가 수수료 비용, 비용의 발생차변, 보통예금, 그 다음에 뭐요? 받으러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럼 받으러움에 받으러 오면 되는 거고, 거래처 넣는 거고, 예.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수료 비용은 판매 관리비 선택하시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3번입니다. 8월 21일 영업부 김소희 사원이 8월 1일 제주 출장 시 지급받은 가족금 50만 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다. 가족금에 대한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자, 그럼 이 가족금을 없애고 예, 출장비의 이름 여비교통비로 바꾸죠. 예. 그리고 현금. 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8월 21일 차변의 여비교통비 그거 다 덧셈 하셔야 돼요. 24만 원, 16만 원, 8만 원 더하면 48만 원이고 현금은 따라서 2만 원 가지급금 빼면 되죠. 예. 자, 4번 보겠습니다. 9월 6일 11 상사의 외상매입금 17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으로부터 받은 약소금을 배서 양도하다. 대한무역으로부터 받은 약소금, 그러니까 받으러움이 되죠. 그러면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받으러움, 거래처 11 상사 넣고 대한무역 넣고 거래처 입력에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9월 30일 영업 사원의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 17만 5천 원을 차감한 잔액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사원 통장으로 자동 이체하다. 자, 이거 급여, 예수금, 그다음에 보통예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차변에, 네, 급여. 200,
대변의 예수금 17만 5천 원. 예수금은 부채죠? 네. 자, 대변의 보통예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0월 25일 부영상사의 업무용 차량 운반구를 500만 원에 처분하고 취득원가 1200, 감가상각누계액 400. 이렇게 빼면 장부금액은 얼마짜리요? 예, 800만 원짜리인데 500에 팔았으니까 500에 팔았으므로 300만 원 손해보고 팔았네요. 대금 500 중에서 예, 300은 동전발행 당좌 수표로 받고 현금, 이거 현금이죠? 예, 현금. 잔액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하다. 미수금. 유형자산 처분, 감가상각하는 유형자산 처분의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죠? 예, 감가상각누계액. 그 다음에 밑에다가 받은 돈이나 받을 돈. 그러니까 현금, 미수금. 미수금에 거래처 넣고. 그 다음 손해본 거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 다음에 대변의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 써야 되죠. 취득원가. 이렇게.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0월 25일입니다.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7번. 11월 11일. 매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 5천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또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50만 원과 취득세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하나의 전표를 입력할 것. 즉, 수수료 취득세를 출금으로 넣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하나로 입력하는 거죠. 예. 자, 토지를 취득할 때 발생되는 비용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토지 5천만 원에 이두 개를 더하면 5,110만 원이 되겠죠.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 5천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현금. 이렇게 분기가 되는 겁니다. 110. 11월 11일. 자변의 토지. 대변의 당좌예금. 현금.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8번. 11월 27일. 의류 판매를 위한 광고 전단지를 한국기획에서 제작하고, 전단지 제작비 60만 원을 1개월 후 지급하기로 하다. 예, 광고, 선전비잖아요. 예, 지금 못한 거, 미지급. 예, 거래처 넣어야 되는 거죠. 예. 자, 입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5번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정정하쇼. 이겁니다. 일반전 변경변이에 오류가 발견되었다, 정정하쇼. 자, 바로 12를 치고 들어가서 내용을 보고 정정하는 겁니다. 거래처 광주상사로부터 외상매출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거래는 실제로는 부족한 사업자금 운용을 위해 3개월간 한세 상사에서 차입한 것이다. 3개월간만 쓸게 하고 차입했다면 이 차입금의 이름은 단기 차입금이 되겠죠? 예. 자, 수정해 보겠습니다. 8월 12일입니다. 자, 현금 외상매출금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자,
단기 차입금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거래처도 바꿔야 되겠죠? 예. 한세 상세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8월 20일 영업부에서 광고용 전단지 인쇄 비용 20만 원 현금 지급한 회계 처리 실제 내용은 관리부 직원 명함 인쇄 비용으로 확인되다. 아, 직원 명함 인쇄, 도서 인쇄비잖아요, 이거. 예, 도서 인쇄비로 바꾸면 되네요, 예. 8월 20일. 예, 광고 선전비 차변 대변으로 돼 있네요. 대변의 현금. 광고 선전비를 뭘로 바꾼다고요? 예, 도서 인쇄비로. 이렇게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입니다. 예. 예, 6번은 이제 결산 정리사항입니다. 12월 31일자에 입력하는 거예요. 예. 결산일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 중 기간 미경과분 40만 원이 있다. 이게 품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단기에 이자 수익 잡은 것 중에 40만 원은 기간 미경과분이다. 즉, 단기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자를 받아서, 내년 끝까지 이자를 다 받아가지고 이자 수익 잡았다면 결산 시에 그 이자 수익 중에 기간 미경과분, 내년 건 빼야 되죠. 수익을 차감해야 되니까 차변에 써야 되고요. 이거 내년 거 수익 미리 받았으니까 선수 수익이죠. 자, 그 다음에. 자, 2번은 이제 대손 충당금 설정 문제죠. 4번도 이렇게. 2번하고 4번 계산 문제죠. 합계잔액 시산표. 2번의 대손 충당금 설정은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계속 나오는 문제여가지고 2개 외상 매출금 받으러. 4번은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 팔려나간 거 회계 처리하는 거죠. 장부로 확인해보고 대변의 상품. 이거 계산해서 넣을 거고요. 이 공식은 이제 암기되셨죠? 채권 잔액 곱하기 1% 빼기 채권의 대손 충당금 잔액. 각각 합계 잔액 시산표 12월 31일에서 계산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3번 결산일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은 826만 8,560원이고 실제 현금 잔액은 828만 6,160원이다. 실제가 더 많네요. 그 차액의 원인을 알수 없다. 현금 시제 파악을 결산일에 하고 있고요. 그 돈이 많으면 즉시 잡입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현금 과부적 쓰는 게 아니에요. 결산일입니다. 결산일은 장부를 마감하는 거고 현금 과부적은 회계 연도 중에만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계산기를 계산해 보면 17,600원 이렇게. 17,600원. 이거 입금으로 넣어도 되고 차변 대변 넣어도 됩니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2월 31일입니다. 차변에 이자 수익, 대변에 선수 수익, 그 다음 차변에 대손 상각비 계산을 해야죠. 합계장 시산표에 가서 12월 31일 치고 계산기 꺼내서 외상매출금 잔액에 곱하기 1% 빼기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잔액. 다 잔액입니다. 받으러움의 잔액 곱하기 1% 빼기 받으러움의 대손 충당금 잔액 8만 원. 각각 계산하세요. 계산. 첫 번째 계산하시면 106만 6,800원. 그다음 두 번째 받으러움은 55만 2,000원이 나옵니다. 이창 닫지 마십시오. 또 하나 풀어야 되니까. 예. 차변의 대손 상각비 두 개를 합쳐서 161만 8,000원. 161만 8,000 800원. 네, 이렇게 나오고요. 대변에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166,800원, 받으러움의 대손 충당금 111번입니다. 그 다음에 입금으로 저는 넣을게요. 네, 현금 과부족. 그거 즉시 뭘로 해야 돼요? 예, 잡입. 결산 시에는 그 현금이 부족하거나 남으면 잡손실 잡입으로 즉시 처리해야 되므로 현금 과부족은 회계연도 중에만 쓴다고 그랬어요. 예.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 상품 매출원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상품의 장부상의 잔액을 확인해 봅니다.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실제는 얼마 있다라고 지문에 써져 있어요. 예, 380. 그래서 빼죠. 1억 3,695만 원 빼기 380만 원 하면 1억 3,315만 원 어치 팔았어요. 여기에서 그 팔려 나간 금액을 회계 처리해야지 금고에 그 창고에 있는 그 상품하고 맞게 되죠. 자, 이 문제는 결차 결대로 내야 됩니다. 5번, 6번으로. 자, 이제 7번 조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4월의 외상 매출금 회수 금액은 얼마인가? 4월 한달 동안의 외상 매출금 회수 금액을 물어보니까 예, 계정별 온장에 예, 가서 보시면 되겠네요. 예. 자, 그러면 계정별 온장을 누르고 예, 계정별 온장은 현금이 아닌 계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을 때 가는 거죠. 아, 4월 1일부터 4월 30일에 외상 매출금을 두번 쳐요. 예, 외상 매출금을. 자, 회수는 대변입니다. 대변에 보시면 회수한 거두개 합쳐서 1850만 원 정답입니다. 자, 2번. 상반기 중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이 지출된 오류가 그 금액은 얼마인가? 자, 올로 물어보면서 계정 과목 어느 달이 크고 작으냐 물어보면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총계정 원장. 네,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하시면 돼요. 자, 창을 닫고 총계정 원장 가보겠습니다. 예. 자, 1월부터 6월입니다. 자, 기본값으로 올빼로 돼 있어요. 예. 복리후생비 두번 치고요. 예, 판매 관리비 거 해야 돼요. 당사가 도매 소매업이므로 가장 많은 오류가 그 금액 그랬어요. 제일 숫자가 큰거 여기죠. 예, 3월이고 25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6월 말 현재 유동부채 합계액은 얼마인가? 보통은 전기말 대비 6월 말 현재 유동부채 증가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더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면 더 쉽죠. 뭘 하나만 확인하면 되니까. 이거 재무상태표에서 조회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자, 정답 찾아보겠습니다. 6월 치시고 유동부채 찾았어요. 7,714만 원입니다. 자, 다 풀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